야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SC 랜더스 대 두산 베어스 두 팀의 정규 시즌 5차전 맞대결. 1번 정수빈과 2번 이유찬의 테이블 세터입니다. 3번 강승호, 4번 김재원, 5번 양석환 순의 중심 타선 클린업 김민규 선수가 나서게 됩니다. 5경기 나섰습니다. 모두 구원으로 등판했고 9.00의 평균자책. 리드오프 최지훈과 2번 박성환 테이블 세터진의 변화가 없습니다. 3번 최정, 4번 에네디아, 5번 지명타자 한유섬 순의 클린업도 동일하고요. 3승 3패의 성적, 4.92의 평균자책을 기록 중인 리빙 레전드 김광현 선수. 원앤투 밀어친 타구는 3루수. 어느새 그라운드 위쪽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빠르게 투하. 코의 주인공 추정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선수도 깜짝 놀라는 커브가 지금 들어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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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참 좋은 타자인 것 같아요. 높은 코스! 하이 패스볼 스윙 삼진! 경기 출발하고 있는 두산 베어스의 선발 투수 김민규입니다. 높네요. 힘이 들어갑니다. 네. 자, 스타트. 스트라이크가 됐고 그 하이에 2루까지 정수민이 도착합니다. 시즌 17번째 도루. 땅볼. 3루가 빠져나갑니다. 왼쪽에 안타인데 자, 스타트가 3루의 홈으로 늦었지만 송구가 빗나갑니다. 정수민 득점. 스코어 1-0 두산 베어스가 오늘 경기 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유찬의 1타점 적시타. 또 뛰었어요. 또 뛰네요. 스윙 2루에 넉넉합니다. 다시 도루. 강승호 선수가 스윙을 하고 난 이후에 빼서 원위치 시키는 상황에 이재영 선수 약간 저 꼬리를 건드렸던 것 같아요. 타자가 자연스러운 스윙 동작에서 포수의 송구에 대해서 방해를 내기 때문에 타자 아웃은 아니고 진루엔 주자는 기류를 시킵니다. 원앤투 4구째. 선수가 승부구를 뭐 자주 던지는 커브볼인데 정말 힘을 들인다 해서 홈런이 나오는 건 아니다는 것이 딱 증명이 됩니다. 바운드가 옆으로 튀었어요. 결국엔 2루까지 이우찬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전통적으로 지금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화구 타이밍에 맞춰봤습니다만 오랜 제공 시간 결국엔 2루수 최준호 선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했습니다. 투아. 지금은 득점권 기회. 원앤투 허울렸습니다. 센터 쪽 최지훈 중견수가 세 번째 아웃카운트 기록하게 됩니다. 정수빈의 볼넷 출루 이어진 도루 이유찬의 선제 적시타로 두산 베어스가 먼저 앞서갑니다. 어쨌든 또 한 점의 리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이트 볼넷. 한유섬은 올 시즌은 3할 이상을 기록하겠다 봤거든요. 그대로 1루수 양석환이 잡아낸 이후에 재빠르게 베이스를 밟습니다. 더블 아웃. 그러셨는데 이렇게 강한 타구가 야수 정면에 갈 때는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죠. 예. 네, 말씀 그대로. 제구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남아있거든요. 예. 끌어당깁니다. 3루수 이유찬. 송구 높았지만 태그아웃. 떨어지는 변화구에 결국 반응을 했습니다. 라모스 첫 타석 삼진. 확실히 김광현 선수가 던지는 이 낙착한 커브는 타자 입장에서 볼 때는 타이밍을 완전히 빼앗기는 그런 구종입니다. 네. 네. 이 공만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구 바로 때렸습니다만 내야 팝플라이. 유격수 박성환과 2루수 최준호. 2루수 최준호 선수가 잡아냅니다. 그래도 일단 우선 수비가 먼저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타격을 잘해주면 뭐 더 좋죠. 예. 잘 잡으셨어요. 어떻게 맨손으로 그렇게 잘 잡으시죠? 뭐 한 손으로? 네. 아마 늘 조심을 하시긴 해야 됩니다. 원앤투! 딸려옵니다. 그대로 스윙 삼진. 2회 3자 범투 이닝. 풀카운트에서 느린 땅볼. 이번에 유격수 방면 빼자마자 던지는데 마운드 선고. 1루 아웃입니다. 잡아내네요. 그러네요. 그대로 던졌고 바운드가 튀었는데 그렇습니다. 타선 맞대결 삼진으로 물러났던 최정 선수 내야에 갇혔습니다. 뜬공 투수 김민규가 이후에 비켜줬고 1루수 양석환이 잡아내고 있습니다.
4회 2사 주저 없이 4번 타자 에레디아 마찬가지 적극적인 추구의 타격인데 결과는 다릅니다. 충분히 2루까지 아주 여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레디아의 2루타 3-2 풀카운트 뺀 나오지 않습니다. 볼넷 그 비어져 있던 1루가 채워집니다. 같은 팀입니다. 원앤투 오른쪽 우익수 라모스가 쫓습니다. 지금도 워닝크랙 거의 다 와서 잡아내고 있습니다. 빠른 볼 공략 오. 백핸드 2루 최준호 1루 송구 원아웃 수고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 백핸드 들어올리는 네. 모습 이 타이밍 잡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요. 예. 이렇게 조금 흔히 말해서 자 추구 공략 외야로 떨궈 놓습니다. 하재훈 오늘 멀티 게임을 김민규 상대 두 타석만에 완성하고 있습니다. 스윙 삼진압 각도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헛스윙을 유도를 했습니다. 김기현 선수는 스트라이크를 던지기 위해서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자 2루차 스타트 끊었고 오. 지금 볼넷 2루 주자는 3루까지 최근에 좋았던 슬라이드라고 봅니다. 1루 주자 뛰었고 3진 이어진 상대는 김기현 우측 자 코스가 좋아 보이는데요. 오 타구 원바운드로 담장을 때렸고 그 이후에 천천히 중계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사이 유터진 김기현의 2루타 두산베어스 조투해서 넘깁니다. 헛스윙 스트라이크아웃. 전민재 선수에게 사용한 공은 오늘 던진 슬라이더 중에 가장 빠른 공이었습니다. 예. 네. 다 다양합니다. 역시 투수들이 강하긴 하지만 한 점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스윙 3진 1대0의 팽팽한 스코어. 부산이 근소히 앞선 채 경기 반환점을 돌겠습니다. 1홀드 0.93의 좋은 네, 평균 자책점을 보여주고 있는 김강률 투수가 원볼 투 스트라이크 센터 쪽 여지 없습니다. 빠져나간 안타 오늘의 에레디아가 100% 출루 그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4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 홀드 기록하고 있는 이병헌 왼손 투수 혹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견제를 잘 하고 있습니다. 손등을 네 손등인데요. 자 일단 충격은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일단 1루까지 걸어는 나가고 있고 이병헌 선수도 지금 놀란 상황 속에서 인사를 하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깥쪽 던져야지 이런 얘기. 네. 물론 본인은 지금 굉장히 아프겠지만 예. 네, 저는 여유로 받아주는 모습은 참 좋습니다. 예. 이병헌 선수가 참 해요. 예. 한인섬 선수 괜찮다. 여러 차례 또 대처 보여주면서 엉덩이를 네. 또 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을 두 선수가 표현을 했고요. 마운드 위에 최지강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투수. 다수의 이지영. 자, 방망이가 쪼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2루 거쳐 1루에는 던지지 못했습니다. 2루에서만 아웃카운트. 4구 때 벗어납니다. 스트레이트 볼넷. 지금은 말로 위기. 2&1에서 속구쳐 올랐고 중견수가 오늘 유독 SSC는 워닝 트랙 앞 지역이 밉습니다. 잘도 말로. 3&2 풀카운트. 빠져요 볼넷. 하나 때렸습니다. 우익수 쫓아가는데 이 공을 아 잡을 수 없어요. 1루 주자 추경모 동점 주자가 3루를 통과해서 홈으로 타자 주자는 3루까지 들어갑니다. 결국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번 시리즈 첫 번째 안타를 3루 타로 동점 타로 터뜨리는 SSC 랜던스의 날샌돌이 최재훈 선수입니다. 지금 두산 입장에서는 좀 허무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밀었어요. 전진 수비. 유혁수가 1루에 송구합니다. 원아웃
2.05의 평균 자책 숫자 1 데뷔처 세이브를 어제 기록을 했었죠. 동경에 왔던 선배와의 맞대결 풀카운트! 우와! 3진! 지금 김태균 선수가 던진 이 공은 뭐 최정 선수뿐만 아니라 많은 타자들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일 것 같고요. 100% 출루의 기에르모 레디아. 현시험 리그 최고의 타자를 상대합니다. 초구를 밀었습니다. 우측 우익수 잡아내면 3아웃. 대단한 배짱투 오늘도 김태견. 떴습니다. 외야 좌익수 쪽 이동하는 공을 중수행 선수가 잡아내고 있습니다. 투아웃. 고명준 선수도 빠른 공 참 타이밍을 잘 맞추는 타자이거든요. 네. 공이 거의 들어가고 스윙하는 느낌. 오. 오. 워렌트 이번에 바깥쪽 꼼짝 못하면서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3-6할 깊은 코스 빠져나갔습니다. 왼쪽에 안타. 뭐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번트를 자 3루 잡아들고 1루에 아웃이 선언됩니다. 뛰었어요. 낮은 몸쪽의 볼 그리고 1루에서의 승부 아주 넉넉합니다. 조수행의 시즌 21번째 도루 성공. 1루수 이걸 파울입니다. 돼요. 나비처럼 날아올랐던 구명준 선수인데 네. 점프력이 좋네요. 네. 예, 그렇죠. 제로 파울. 2볼 2 스트라이크 컨택. 우측에 높게 갑니다. 이거 놓쳤습니다. 이거 이어지는 상황 이게 뭔가요? 조수행의 홈으로 타자 주자는 결국 3루 도착. SSC 비상. 근데 하재훈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좀 마음이 급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 그리고 난 이후 이 지금 이 실체는 또 뭔가요? 이건 비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산 베어스는 계속 가려합니다. 대타 양미리 선수를 투입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보이사구 걸립니다. 2루 타격 오른쪽 다시 같은 야수인 우익수에게 잡아냈고 3루 주자는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홈으로 정수빈마저 들어오고 있습니다. 툭 잡아 당깁니다. 우측에 떨굽니다. 안타. 흐름을 이어갑니다. 두산 베어스. 김재환도 오늘 네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우경은의 이제 뒤를 이어서 조병현 투수가 SSC는 올라왔습니다.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늦게 나가야 됩니다. 예. 아 바운드가 피었고 순간 잃었어요. 일제히 스타트 득점권 주자가 두 명으로 불어납니다. 땅볼 3루수가 1루로 정리하며 샬루 3루와 2루. 하지만 SSC 수비가 붕괴되면서 너무나 큰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여덟 번째 세이브에 도전을 하는 홍건희가 등에 1.53의 평균 자체. 다시 플라이볼. 그리고 반대편 코너의 파울 지역 3루수로 투입된 서예일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원앤투 사구 바깥쪽 찔러넣으면서 경기 끝. 팽팽했던 1회 1대1의 균형이 8회 말 무너졌고 최종 스코어 3대1 두산 베어스가 어제와 오늘 경기 막판에 승리를 확정지으면서 우세 3연전을 오늘 확보하게 됩니다. 자 오랜만에 정말 멋있는 투수전을 봤고 김강현, 김민규 두 선발 투수가 정말 좋은 내용의 투구를 보여줬습니다만 결국은 실패, 수비 실책으로 인해서 오늘 경기도 승패가 갈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